안녕하세요. 고향동의 대륜신당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하반기에 대박난 뜨더니 쥐띠, 호랑이 띠 이렇게 뽑아오셨잖아요. 네네. 마지막으로 한 띠만 더 딱 뽑아주신다면 또 어떤 띠가 있을지. 뱀띠. 뱀띠. 네. 오, 삼재인데. 삼재라고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. 그렇죠. 예. 네. 네. 뱀띠 분들도 안 좋으신 분들은 안 좋지만, 네. 그래도 거의 대부분 괜찮으세요. 20살 뱀띠, 네. 뭐, 이제, 이분들도 시험 준비도 할 수 있고, 학교, 학업에 네. 이렇게 할 수 있는데, 이분들은 이성. 연애. 이제 그런 거 조금 조심해야 돼요. 아. 우리 수능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원하는 학교에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응, 들어갈 수 오. 있어요. 올해는 부모님들 걱정 안 하셔도 돼. 올해는. 어, 진짜요? 네. 그럼 자기 노력이 어느 정도 당연히 들어가셔야겠죠? 그렇죠. 뭐 그냥 놀면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그래도 올해는 조금 뭐 뱀띠라고 해서 삼재라고는 하나 네. 그래도 괜찮아요. 32 되시는 또 뱀띠 분들. 32살 네. 기사생 뱀띠 이분들 이제 직장을 못 구하고 이제 뭐 알바를 한다거나 하던 사람들은 직장 운이 있어서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네. 또 직장 상사로부터 이제 귀염을 받을 수 있다. 이제 뭐 작년에도 조금 힘들었고 올 그래도 이제 상반기도 조금 그랬어도 하반기로 가면서부터는 괜찮아요. 결혼 운도 들어와 있어요. 어, 진짜요? 그럼 연애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해도 그렇죠.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사주군 가면 꼭 봐야죠. 봐야죠. 네, 그래서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어,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궁합을 봐야 된다 한다면은 한 번씩 궁합 잘 보시죠. 네네. 그럼요. 아 그럼요. 당근한 걸 잘. 네. 언제든지 오세요. 44. 숫자가 4, 4 들어갔으면 네. 안 좋아 보여요. 44살. 근데 아니에요. 그건 또 아니에요. 네. 이분들은 근데 올해 그러니까 이성운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제 이성운이 들어와요. 그래서 이 분들은 그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. 56 뱀띠 분들 운 들어왔어요. 대운이. 네, 대운. 대운 들어와서 삼재라고 뭐 사람들은 그렇게 막 뭐 악삼재니 뭐 이래도 그렇게 악삼재는 아니에요. 그래서 이분들은 문서도 잡을 수 있고 이사도 할 수 있고 네. 응, 하셔도 돼요. 하셔도 다 해도 돼요? 응, 하셔도 무방해. 삼재 때 문서를 잡으면 그거 나가진 않아요. 그 문서가. 그런 해운년이야. 이 저기 을사생 뱀띠 분들이 56세 또 이성 간에 다툼은 있을 수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 그쵸? 애인이 있다든가 뭐 이런 분들 네.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68 뱀띠 분들 또 어떨지? 아, 그 68 개사생 뱀띠 분들은 뭐냐면은 상문 상갓집에 좀 가시는 거 조금 삼가하셔야 돼요. 아. 상문이 따라 붙을 수도 있고 이분들이 이제 삼재잖아요. 네. 이제 묵는 삼재예요. 58 이제 개사생 뱀띠 분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이분들은 이게 또 사람의 관계라는 게 또 안 갈 수가 없는 자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. 안 가 이제 굳이 가야 한다고 하면 네. 이제 방법 비법을 조금 해 갖고 가셔야 되겠죠. 하나, 아 그럴까요? 네, 하나만 살짝 네. 제가 자주 쓰는 비법이에요. 저희 네. 신도분들 네. 이제 항상 저희 신도분들은 물어보고 가요. 네.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쉽게 하고 갈 수 있는 네. 방법 마늘. 마늘. 예, 깐 마늘을 세 쪽을 넣어갖고 가는 거예요.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가서 그거를 상갓집에 가서 이제 다 이렇게 하고 조문하고 다 하고 나와서 딱 뒤로 딱 던지는 거예요. 마늘을. 나오는 길에요? 예, 나오는 길에 던지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오시면 돼요. 그럼 절대 상문 안 따라 붙어요. 삼재라고 너무 그냥 침울해 있지 마시고 네. 삼재는 누구나 3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. 네. 네, 그러니까 뱀띠 삼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. 네.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뭐 문서를 잡아야 한다거나 그러면 대륜신당으로 오세요.